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캠핑 피크닉 러브입니다. 아이두진에서 새로 나온 차박 도킹 텐트를 보내주셨고 리뷰를 위해 이 제품을 2주간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SUV용 꼬리 텐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양쪽 날개를 펴주면 쉘터로 변신합니다. 간단하게 투인원 텐트로 볼 수 있고 그늘막 확장으로 좀 더 넓은 그늘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도킹형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텐트를 펼치면 도대체 어떻게 설치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가장 긴 웨빙끈 두 개가 있는데 그 웨빙끈을 양쪽 손에 잡고 트렁크에 걸쳐주면 쉽게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긴 웨빙끈을 문 손잡이에 연결하면 파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헤드레스트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어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의 도킹 텐트는 차량에 연결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위로 덮어줘야 하는데 저와 같이 키가 작은 캠퍼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텐트를 먼저 걸치고 트렁크를 여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같이 키가 많이 작다면 이 방식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웨빙끈을 한 번 더 조절해야 합니다. 이 텐트는 SUV 범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제 차에 딱 맞을 수가 없죠. 트렁크의 끝과 텐트의 모서리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일치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웨빙끈을 타이트하게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내 차에 맞게 한 번만 조절해주면 이 다음 캠핑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면 쪽에 두 개의 팩다운을 합니다. 그늘막이 제대로 닫아진 상태에서 팩다운을 해야 각이 예쁘게 잘 잡힙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도 텐션을 주면서 팩다운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쪽 자동차 범퍼 부분에 3개의 팩다운을 해줍니다. 팩다운을 좀 많이 하죠? 기본 쉘터 모드로 사용하려면 총 9개의 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늘막 사용하려면 11개, 그늘막을 확장하려면 13개까지 사용하죠. 중간을 지지하는 폴대가 따로 없고 텐트의 지지를 온전히 테일게이트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 내부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인데 팩을 13개나 박는다는 것은 설치에 대한 편리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양쪽 날개가 펴지는 것과 색상 때문에 배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브라운 색상인데 색상은 예쁘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칙칙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는 날씨였는데 전혀 문제없이 캠핑을 마쳤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방수 이상의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는 우중 캠핑에 이 텐트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차량과 도킹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안에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고 그 위는 스커트로 덮여져 있어요. 좀 더 틈을 막고 싶다면 자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합 상태가 양호합니다. 도킹 부분 고무밴드의 탄력이 아주 좋아서 완성도 높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킹 부분에 스커트가 있는 반면 바닥 부분에는 스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틈이 보여요. 동계 캠핑에 바람이 들어오고 당연히 벌레도 들어오겠죠. 여기에 왜 스커트가 없을까요? 이렇게 범용의 사이즈를 가진 텐트는 텐트 끝부분을 땅에 정확히 닿게 설치하지 못합니다. 차마다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를 측정할 수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스커트로 틈을 막아야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텐트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꽤 큰 사이즈의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히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벤틸레이션은 텐트 날개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쉘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꼬리 텐트 모드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박 텐트에 있어서 차박 뷰는 아주 중요하죠. 보통의 꼬리 텐트는 이렇게 열리는 부분만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두젠 배트는 한면 전체가 모두 방충망으로 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아요. 그늘막을 2단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지만 1단만 사용하면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꼬리 텐트로 사용하면 훨씬 더 시원한 뷰 감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모기장의 재질이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텐트들과 조금 달라요. 훨씬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이바 글라스망 같은 느낌인데
그냥 메쉬로만 표기되어 있고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네요. 일반적인 10만원대 텐트에 구멍이 쉽게 생길 것 같은 얇은 재질이 아닙니다. 참고로 방충망의 내구성이 높아지면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친 재질이 훨씬 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 캠핑에 중요한 방충망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늘막을 이렇게 확장해서 가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넓고 큰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스트레치 코드를 이용해서 팩다운을 했습니다. 그늘막이 확장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그런데 확장하지 않고 일단만 사용하면 의외의 단점이 생깁니다. 이 그늘막이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텐션을 줘도 처질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불면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단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면 뷰가 차단돼요. 차박은 테일게이트에서 바라보는 뷰가 중요한데 이렇게 앞을 막고 있으면 좋지 않죠. 물론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기능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착탈식으로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텐트는 뭔가 이 텐트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위해 착탈식으로 해도 충분한 것까지 모두 본체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넓은 공간을 만들지도 못하는 텐트가 3kg, 그리고 부피도 꽤 많이 나가죠.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뭔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 욕심을 낸 느낌이 듭니다. 1단 그늘막, 2단 그늘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쉘터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았고 이 텐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날개가 길죠. 긴 날개로 인해 그늘막도 자연스럽게 길어지죠. 사용 가능한 면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차 안을 완전히 침실로 만들어 놓고 캠핑 짐들을 양쪽 날개 안쪽에 보관하면 쾌적한 차박이 가능하죠. 차 안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안쪽에 따로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월을 사용하면 차 안과 밖이 시각적으로 차단됩니다. 실제 사용에 있어서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좋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늘막이 있는 쉘터 모드로 사용하면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늘막을 내리면 단점이 생깁니다. 비가 많이 온다거나 동계 캠핑 때는 그늘막을 닫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늘막을 열었을 때를 A2 모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닫았을 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실제로 배트는 A2와 비교해서 제품의 특징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동일 제조사의 차박 쉘터 이름이 A2이고 나름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이 두 제품의 공간이 얼추 보면 비슷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2 텐트는 내부 폴대를 이용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확장한 일반적인 차박 도킹 텐트의 구조이고 제가 리뷰한 배트 제품은 테일게이트 끝에서 실제 쾌적한 공간은 끝나고 날개를 길게 빼서 바닥 공간만 넓힌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바닥만 넓기 때문에 짐을 두기는 편하지만 사람이 서서 생활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스타리아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겠지만 이 텐트가 맞지도 않겠죠. 본인의 차량 테일게이트 길이만큼이 사람이 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이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짐을 두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계 캠핑 시 이렇게 혼자서 혹은 두 명까지는 테이블 놓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추천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 차박에서 2인 이상 사용한다면 모빌리티 A2가 훨씬 좋습니다. 제조사 광고에서는 A2와 비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박 텐트 몇 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딱 보면 알죠. 쉘터 모드에서 양쪽 날개를 말아 올려주고 끝부분에 웨빙끈을 휠에 연결해주면 꼬리 텐트 모드가 됩니다. 보통 꼬리 텐트는 10만원 미만으로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아이두젠 배트는 좀 더 비싸지만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고 만듦새가 좋기 때문에 꼬리 텐트로서의 완성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제 렉스턴 전용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설치만 잘한다면 완벽하고 예쁜 꼬리 텐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진 않죠. 확실한 고정력을 위해 팩다운 3개를 해야 합니다. 꼬리 텐트는
SUV로 차박할 때 시각적인 쾌적함과 벌레들의 차단을 위해 사용할 뿐 사실상 공간은 확장이 되지 않아요. 공간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간편해야 사용성이 증가합니다. 잔디 위, 아스팔트 위,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도 그냥 덮어 씌우기만 하면 끝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팩다운을 3개나 하는 꼬리 텐트는 조금 불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팩다운을 하지 않아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팩다운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웹잉크만 연결해서 캠핑을 즐겼는데 문제될 부분은 없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범퍼가드 부분이 날리기도 하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죠. 제조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어느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꼬리 텐트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텐트 끝부분의 안쪽을 보면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하나 있어요. 이 끈을 조이면 범퍼가드 안쪽의 끈이 탄성을 받으면서 범퍼 쪽으로 달라붙습니다. 고정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팩다운하지 않고 꼬리 텐트를 사용할 때 꼭 이렇게 사용하세요. 아이두젠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쉘터 모드로 먼저 설치하고 날개를 올려 꼬리 텐트로 변신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피크닉 위주의 간편한 차박을 하는 캠퍼들은 쉘터 모드 과정 없이 바로 꼬리 텐트만 치고 싶기도 하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텐트를 접을 때 이 꼬리 텐트 모드 상태, 다시 말해 그늘막과 양쪽 날개가 접혀진 상태로 텐트를 패키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노하우를 드리자면 오비전과 프라이버시 월은 반드시 닫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치할 때 각을 잡기 쉬워요. 물론 이렇게 접으면 텐트 가방에 잘 안 들어가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 상태로 말아서 가방에 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캠핑에서 꼬리 텐트로 바로 설치가 수월합니다. 가방에서 텐트를 꺼내 쉘터 모드로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장 긴 웨빙끈을 양손에 잡고 트렁크에 걸친 다음 웨빙끈을 헤드레스트에 연결하고 트렁크를 열어주면 되죠. 프라이버시 월이 닫아져 있지 않으면 트렁크가 열리면서 방충망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 끝을 휠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늘막만 설치해주면 완벽한 꼬리 텐트가 될 수 있죠. 꼬리 텐트만 사용할 건데 굳이 쉘터에서 변신할 필요는 없죠. 오토 캠핑 텐트는 가방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가방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방금 꼬리 텐트로 바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양쪽 날개와 그늘막이 말려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 가방에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개와 그늘막을 다 풀어주고 잘 접어서 넣어야 이 가방에 들어가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팩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캠퍼들은 본인들만의 팩을 가지고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원가 절감을 해야죠. 그런데 가방이 작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 제품을 협찬으로 받았고 솔로 캠퍼인 제가 사용하기에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큰 가방을 따로 마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캠핑 후 그냥 큰 가방에 대충 말아서 집어넣고 또 편하게 꺼내서 설치하고 특수한 재질의 관리가 필요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이상 이렇게 편하게 사용해야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텐트를 초보 차박러가 사용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능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텐트를 다양하게 사용해본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단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제품 광고를 보면 자사 제품인 A0와 모빌리티 A2 제품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폴대를 사용하는 A2와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캠핑에서의 사용성을 보면 A2가 훨씬 쾌적하죠. 2인 이상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폴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공간은 날개를 조금 편 것과 단순 그늘막 확장 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빌리티 배트는 쉘터가 아닌 꼬리 텐트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 텐트인 A0와 비교하는 것이 더 알맞죠.
양쪽 날개로 인해 A0 대비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늘막도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만 원더 비쌉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좀더 쾌적한 차박을 위해 10만 원더 지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꼬리 텐트가 정말 저렴하고 설치도 편하고 사용성이 좋아요. 보통 패키지가 1kg 정도라서 보관도 편하고 휴대성도 아주 좋죠. 그런데 공간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늘막을 사용해서 그늘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저는 보통 밖에서 요리를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혹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꼬리 텐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모빌리티 배트입니다. 저는 이 텐트를 쉘터와 꼬리 텐트를 합쳐놓은 텐트로 보지 않고 꼬리 텐트의 단점이 보완된 또 다른 꼬리 텐트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비싸지만 품질이 좋고 기능이 많은 꼬리 텐트. 대부분의 차박 입문자들은 사실 저렴한 꼬리 텐트만 사용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사용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 꼬리 텐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아이두젠 모빌리티 배트 차박 텐트를 추천합니다. 넓지는 않지만 쉬운 방법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캠핑 되세요. 감사합니다.